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곳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구나. 네가 집을 떠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구나. 살은 좀 빠졌는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그곳의 생활을 겪어본 적이 없어.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는 알 수가 없구나. 그곳은 짜고 단 것이 많이 땡긴다고 하던데 평소 단 것을 먹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보낸다. 윗사람들 나누어주며 맛있게 먹길 바란다. 성질 부리지 말고 말 잘 들으면서 지내라. 어린 줄로만 알았던 네가 우리나라를 지킨다니 누구나 다 가는 곳이지만 대견하고 뿌듯하단다. 한 달 후면 보겠구나. 보고 싶단다. 정말로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고참 눈밖에 난 행동은 하지 말고 어렸을 때 운동을 했으니 잘 해낼 거라 믿는다. 부디 건강히 집으로 돌아오기를.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아직도 기억하지 그때 그 눈물을. 그 안에서 받은 첫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. 시간이 흘러 당신도 나도 나이를 먹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어린지 왜 그때의 다짐은 있는지. 아들이라는 이유로 살갑게 대화하지 못해.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해. 나름 나도 어른이라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인내. 아직 한참 모자란 인간이란 걸 다시 느끼며 그대 사랑에 보답해 돌려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. 아직도 나는 보여드릴 게 많이 없네요. 나이만 많은 어린이 되긴 참 힘이 드네요. 잘해드릴 마음만 굴뚝같이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란 놈이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. 거의 다 왔으니 지금처럼 웃으며 거기 있어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My mother. 나의 마음이 되어주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그 마음을 아프게만 태우나. 모든 날 나 당신의 어머니로 태어나 이 모든 감사를 아낌없이 채울까. 나의 마음이 되어주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그 마음을 아프게만 태우나. 모든 날 나 당신의 어머니로 태어나 이 모든 감사를 아낌없이 채울까. 사랑하는 아들아, 보낸 편지와 사진 잘 받았다. 사진을 보니 군인이 몸에 맞는 것 같구나. 정말 다행이다.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워서 무슨 일이든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게 거기선 답이다. 성격대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다가 낭패를 볼 테니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그렇게 생각처럼 긴 시간만은 아닐 것이야. 벌써 70여일이 지나고 있단다. 시간이 참 빠른데 그 안에 갇혀 지내는 동안 상처 없이 굳건히 지내라. 훗날 생각하면 정말 추억이 많이 생기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로 나올 것이야. 그곳에서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 건강하게 나와 훗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.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생활을 하기를. 2002년 4월 9일 원주에서 아빠가 영문도 모른 채 싫었죠. 매일 늦는 그대가 미웠죠. 이해하지 못했어요. 어렸을 땐 치열하고 전쟁 같던 그대 일상을 이젠 조금 알아요. 고작 홀로 선지 6년째 서른을 갓 넘기고 나니 그대가 많이 이해가 돼요. 피하곤 했죠. 대들건 했죠. 어렸을 땐 때론 정말 미웠어요. 그대 애매는 자식의 관심에 사랑에 목을 매는 방식이었다는 걸 나 이젠 알 수 있어요. 과도기인가 봐요. 어른이 되는 기간인가 봐요. 어쩔 수 없어요.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니 나 또한 그대를 닮아 살갑지 못하니 누가 누굴 탓하겠어. 하지만 이젠 알아요. 무뚝뚝한 당신의 침묵 속엔 화산보다 뜨거운 감정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. 거의 다 왔으니 지금처럼 웃으며 거기 있어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My father. 나의 대리 되어주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그 마음을 아프게만 태웠나. 먼 훗날 나 당신의 아버지로 태어나 이 모든 감사를 아낌없이 채울까. 나의 대리 되어주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그 마음을 아프게만 태우나. 어느 날 나 당신의 아버지로 태어나 이 모든 감사를 아낌없이 채울까.